후보들의 자질을 유권자의 눈으로 직접 검증해보는 TV토론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중구청장 후보들도 열띤 토론을 펼쳤는데요. 공약 대결부터 날선 신경전까지 토론회 내용 진기훈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구의 랜드마크 중 하나인 남산. 하지만 경관보호를 목적으로 설정된 남산 고도 제한은 인근 동네 주민들의 재산권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지적된 문제인 만큼 후보들도 제한 완화에는 일치된 의견을 보이면서 각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양호 후보는 여당 구청장으로서 시와 중앙정부의 협조를 원만히 끌어내겠다고 자신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규제기관인 서울시입니다. 이 서울시를 설득하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서울시장 후보 조직특보로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장을 설득해서 정치적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최창식 후보는 규제 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더불어 지하공간 개발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합니다. 최대한 지하 이용을 수익을 창출해서 전체적인 개발 가치를 높이면은 이것도 하나 해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4년 동안 멋진 개발 모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일 후보는 고도 제한 등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세금 혜택 등 인센티브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외국 선진국 사례를 보면 재산권 침해의 경우 수도 전기 요금 등 공공 요금과 세금을 감면해 주는 그러한 사례가 있는 바 이를 적극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동 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은 실효성과 정치적 의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공원이 이미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120대에 되려고 400억을 투자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가옥과 관련해 연계해서 기념 전시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시민단체와 언론의 비판에 직면하지 않았습니까? 각가지 정치적인 사업은 이제 구청장은 중단해야 꼭 마치 그 인근에 박정희 전 대통령 가옥이 있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뭐 미워한다고 그러는데 청구성당, 문화교회, 구립도서관, 어린이집, 등록문화재가 뺑 둘러서 있는 그림 같은 공원이고. 또 최근 인허가를 조건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중구청 공무원 5명이 입건된 사건과 관련해 현 구청장인 최창식 후보와 서양호 후보 간 날선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경찰이 중구청 공무원 5명을 3억 1천만 원의 뇌물 혐의로 집단 구속 입건했습니다. 돈을 받은 시기가 2014년부터 작년까지이므로 최 후보께서 구청장 재임하던 시기의 일입니다. 이런 부정부패 사건을 청산할 적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을 한 거에 대해서 전 책임을 통감을 합니다. 특정 업체와 공무원 간의 유착 관계입니다. 이걸 마치 기관장하고 엮어가지고 지적을 한다는 것은 어쩌면 좀 약간 비열한 정치공사 아닌가 싶은데요. 여당 후보임을 강조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협조를 잘 이끌어내겠다는 서양호 후보. 7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규제 완화와 일자리 창출을 약속하는 최창식 후보. 중구에서의 40년 인연을 바탕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을 약속하는 정동일 후보. 세 후보들의 불꽃 튀는 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진기훈입니다.